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르시아 표님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저 2주일이죠. 저번에 못 와가지고. 아 저번에 이제 아 그래서 오래된 거다. 저는 진짜 오래돼가지고. 예. 네. 죄송합니다. 광고 재밌는 거 많잖아요 요즘에. 아 리카제님, 나바람관님 반갑습니다. 창빵님 안녕하세요. 최정은님. 네 제아이 로마님 아마 내일 리더리움 믿어 가려고 해요. 네 내일 혹시 리더리움 믿어 모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도 갈 건데. 리더 어디서 하지요? 그거 디스코요? 아니 그 디티 뭐 디캠프. 디캠프야? 어. 아 역삼에 디캠프. 어 역삼에 뭐 디캠프에서 한다는 거 같던데요? 네, 디캠프에서 합니다. 보면 아는 척 해주세요. 저는 보면 모르는 척을 하시는 걸로. 이더리움 좋아합니다. 네. 아 이더리움 가격 너무 올라가지고 진짜. 내가 80불 내가 언제 들어간다 그랬지? 내가 옛날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 한 4배가 올랐어. 그렇지. 아 진짜 왜 계속 그런 이더리움 이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 이정훈님 안녕하세요. 처음 보신데. 네 저희가 조금 더 모일 때까지. 예 네, 지금 좀 한 5분 되면 시작할까? 어 길을 네, 모았다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지사항이 오늘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려고 시청자분들 좀 더 들어오시면 시작하려고 하고. 아 원래 9시 되면 땡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약간 뭐 여유도 있으니까. 어 지하의 로마님 감사합니다. 주소를 적어주셨네요. 제 이더문입니다 이제. 이더리움 제가 이더문 이더리움 백서를 한다 그랬었는데 오늘도 오늘도 딴 걸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꼭 이더리움 백서를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리고 사토시가 나와있습니다. 사토시 형 이거 그 OBS 좀 사토시가 안 보여. 아 사토시가 에 엄청 오랜만에 또 안녕하세요 사토시. 아 미덕 대기자가 100명이나 넘어요. 내일 막 임퓨런데? 임퓨런은 아 저는 임퓨런 뭐? 그 이더리움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아. 그 나는 컨센서스에서 일하시는 분 뵙고 싶어서 가는 거야. 컨센서스에서? That's like 아, 그게 내가 나의 그 드림 직장이지. 약간 이더리움 안에서도 뎀만 개발하는 거. 컨센서스? 아. 이제 곧 유명 인사 되실 텐데 지금 꿈이었네. 저한테 하는 말인가 아니면 우리 들한테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네, 네. 꿈인 거예요 이게. 저는 안경 안 썼잖아요. 꿈인 겁니다. 아, 네. 오프라인 파티 때 꿈인 것 같게요. 그래 그런 거 있잖아. 술 마실 때 꿈이에요. 개발자 중에서 꿈인 사람이 없잖아. 아. 개발자가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저희는 개발자 코스프레. 개발도 못하면서. 아 광주 쌍둥이 아빠님 안녕하세요. 어, 제 쌍둥이 아버지신가요? 아, 한번 연락을 하셨어. 아, 쌍둥이들에게 블록체인을. 얘기할 것도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쵸, 오늘 좀 할 게 많죠? 뭐 할 게 진짜 많아. 아, 12시까지 할 것 같은 느낌이. 아, 12시까지는 당연히 할 것 같아. 아, 그럼 또 리플 2부가 준비되어 있죠? 리플 2부 합니다. 저는 오늘 스텔라를 좀 다룰 예정이에요. 스텔라 재미없는 내용인데. 아 그러니까 스텔라를 너가 코인으로 다루면 재미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스텔라 컨센서스 합의 알고리즘. 아, 합의 알고리즘 다루네. 괜찮아. 나 다음 주에 리플로 합의 알고리즘은 진짜 재미없을 거야. 그때 내가 좀 재밌는 걸. 저는 다음 주에 이더리움 백서 읽기를 미루고 미뤄왔던 이더리움 백서 읽기를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다 5분이야. 어 플스 4 하시네요. 와우. 5분인데 바로 시작을 할까? 네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좀 리드를 많이 할 거예요. 저번에 너무 시윤이 형 혼자 하드캐리 해가지고. 네. 이정훈님 리플에 대해서 오늘도 강좌해요 2부. 근데 제가 잘 언급을 잘 안 하는 거가 아니고 확실히 알고 언급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잘 안 하죠. 근데 모사이트 리플에 대한 언제 루머 논쟁을 제가 여러분이 최대한 리플을 객관적으로 기술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뭐가 가능하고 뭐가 불가능하고 리플을 만든 사람들이 무엇을 자기를 비전을 꿈꿨으면서 했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 변했고 확실하게 말하고 싶네요. 나이도 폭탄이 있죠 이더는? 8월인가요? 지금 시작했지. 아까 어제도 말했잖아. 난이도 폭탄 시작했다고. 채굴 엄청 힘들어 빡세졌다고. 기존 거래소에서 더 사용량이 많은 거래소로 상장하면 이전 거래소에 가지고 있던 코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게 있나?
네, 거래소는 그냥 뭐 가격은 거래소들끼리 다 비슷비슷합니다. 거래소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내 자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내가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는지를 네, 그거를 거기에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가요. 네, 그 지금 올려드렸거든요.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 페이스북 리딩 리스트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는 매 분기마다 1년에 4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뭐든지 다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네. 네. 큐텀은 저희가 한 2-3주? 2-3주 안에 큐텀을 공부할 2-3주? 4주? 한 달 안에 큐텀을 공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큐텀을 공부하고 이도 공부하고 난 뒤에는 이게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도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이어서. 장준영님께서 이더 노드 POS 참여 기간을 짧게 해서 노드 참가자를 순환시킨다고 하던데요. 저희도 그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게 그 순환시킨다는 게 아직 근데 POS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참여 기간이 예를 들어서 나 1일 참여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의견이 달라요. 누구는 6개월씩 순환 기간이 6개월이다. 누구는 순환 기간이 몇 시간이다, 순환 기간이 몇 주다, 이게 의견이 다 다르고 지금 합의를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내에서 이 포스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서로 서로 이거를 놓고 뭐가 옳은가 뭐가 그른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금을 이더를 내가 POS를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예치를 해놓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치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일단 예치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 예치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둬야 되는 기간, 그 다음에 예치를 하는 기간, 그 다음에 예치가 풀리고 난 뒤에 내가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기간, 이 세 가지 기간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도 비텔릭도 다르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블라드 잠피어도 다르고 이더리움의 각각 개발자들이 다 의견이 다르고 서로서로 경제적 유인과 사회적 유인과 정치적 유인과 그리고 이거를 수학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 이것을 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다 라고 말은 하기가 참 힘드네요. 저희도 요즘에 이거 공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머리가 터지려고 합니다. 경험치와 네 장지진님이 경험치와 확률이 높아지면 어느 정도 수치화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측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다면요. 근데 예측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을란지 궁금하네요. 그런 것까지 고려한 거래소가 거래소라면 신뢰할 수 있으시도요. 아니면 자체 블록체인에서 그런 게 있는 걸까요? 거래소는요 그런 게 없고요. 경험치와 확률이라는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저희는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도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경험치와 확률은 돈이 안 걸려 있을 때는 저희가 경험치를 모을 수가 있고 그 경험치 기반으로 확률을 할 수 있는데 돈이 걸려 있으면 그거 있잖아요. 고스톱을 칠 때 맞죠? 고스톱을 칠 때 돈을 안 걸고 할 때하고 돈을 걸고 할 때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고스톱을 치는데 그 대신 저희의 모든 블록체인 생태계 전체를 가지고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예측 알고리즘 이게 예측이 하기 전에 하고 하고 난 후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래서 합의 알고리즘이 만들어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고요. 경선님께서 금융 말고도 삼성 SDS에 이어 LG에서도 물류 홈스마트 쪽으로 블록체인 기술 접목하고 있다던데요. 상용화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상용화 되려면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요? 3년? 그리고 3년? 3년이면 괜찮겠죠. 그냥 찍었습니다. 네, 근데 어렵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별로 없어서요. 네. 근데 좀 몇 개가 있긴 한데 비트코인 블록체인에다 기록해도 되거든요. 솔직히 네. 이더리움 위에다 해도 되고 네. 이준세님 저희가 그 투자 상담이나 의견은 말씀 못 해드려요. 근데 저 그냥 짧게 말하자면 전 도지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은데 시스도 잘 모르고요. 스트라티스도 잘 몰라요. 사실 셋 다 잘 몰라요. 아는 것만 얘기를 해서 네, 축구 볼때 돈 걸 때 안 걸 때 심리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저는 그 블록체인 기술에 대단한 게 돈 거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 다른 기술 쭉 있잖아요. 엄청난 기술들이 있어요. AI가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AI가 아무리 좋아져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진짜 이게 정말로 결묘하게 설계가 되는 게 뭐냐면 블록체인이 기술이 좋아지면 제가 돈을 벌어요. 전 세계 누구나 투자할 수 있고 누구나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엄청난 강력함이 기인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네. 그 축구 시간이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코인을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요, 이동준님 그 거래 블록이 꽉꽉 차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거래소에 농간도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소문 있죠, 소문. 네, 모르겠어요. 마트 같은데, 그러니까 블록이 꽉꽉 차니까 그 확장성에서 저희가 블록 크기를 다 채워서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제일 큰 겁니다. 예정된 UASF 하드포크 일정은 8월 1일입니다. 8월 1일부로 UASF가 되는데 아직은 다 결정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낸 그 비트코인 발전 프로포절 BIP 148에 의하면 2017년 8월 1일부로 UASF를 감행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Permacore, no, we have not yet looked into Gridcoin. Yeah, I don't know what it is. We're slowly starting from the top, first one, and we're heading slowly down. So it's gonna take us a while. 김변태님, 그거 fee rate 올리시면 되거든요. 근데 fee rate가 거래소에서 내가 내보낼 때는 올리지 못하잖아요. 거래소 약간 거래소를 믿어야 되잖아요. 거기서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내 지갑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래소 지갑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그 신동학님 질문까지 받고 리플 강의를 하고 받겠습니다. 네. 오세영님, 맥북 프로나 일반 노트북에서 레저나운 S 입출금 잠깐 끝나는데 그냥 뽑아도 돼요. 네, 하드웨어 제거 안 해도 돼요. 코인이 날아가는 건 없어요. 그냥 블록체인의 기록만 됐으면 돼요. 왜냐하면 하드웨어 지갑이라는 건 여러분이 가져와서 그냥 서명만, 여기 안에 서명만 담겨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밀키만 담겨있고 비밀키로 서명하고 떼면 끝. 라이트코인도 세고있다 성공했고 라이트닝도 올해 안에 성공 완전 친다. 왜 이렇게 저평가 받는 이유는 뭔가요? 왜냐하면 다른 게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저평가는 네, 다른 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 왜 돈이 이동을 안 하겠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바보같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라이트코인 앉아있을 것도 아니고. 스텔라 리플 김상호님 둘 다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은 저희가 경선님께서 블록체인으로 뭘 하고 싶냐, 일단은 생태계를 키우는 게 제일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재밌는 거 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뭐가 다 재밌어가지고 아직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프로젝트. 네, 거래소가 너무 낮게 책정하는 게 있어요, 경태님.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거래소 밖으로 돈이 나가서 하는 게 자기 수수료 안 좋잖아요. 그럼 낮게 책정을 하죠. 왜 책정 안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거래소가 돈을 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돈을 안 내보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보낼 때 굉장히 느리게 해서 귀차니즘으로 못 내보내게 하는 거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안 내보내게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부터 네,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자유롭게 질의응답 하시면 됩니다. 네. 김민수님, 팩텀을 구매해서요. 네, 자기 그 팩텀 그 클라이언트가 있죠. 클라이언트 지갑에 보관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종이 지갑에 넣어서 고스란히 모셔놨습니다. 팩텀은 고스란히. 네, 정조세핀님 라이브도 같이 합니다. 그날. 네, 그날 라이브. 저희도 셀카봉 들고 다닐 거예요. 네. 막 그래서 라이브 하고. 공식적인 행사 진행은 5시부터요. 한 9시까지는 비워야 되는데 한 8시 반까지 하지 않을까요? 9시까지는. 네, 작성 안 하고 오셔도 됩니다, 김동원님. 그리고 네. 민규님이 탈중앙화를 다른 말로 산만하다고 표현하죠. 정신적. 그래서 저희가 합의 메커니즘이 좀 필요한데요. 그런 탈중앙화에서 중간에 뭔가 합의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세션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좀 이기적인 게 우리가 재미있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최대한 네, 여러분과 같이 얘기는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 안 하고 오셔도 되고 친구분들 데리고 오셔도 완전히 괜찮습니다. 네. 장지인 님이 비트코인 지갑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초짜라서요. 혹시 장지인님한테 가르쳐주시고 싶으신 분은 크루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더리움 POS 실패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와우, 디알리님. 제가 예전에 예전에 이 질문 하셨던 것 같아요. 50%? 근데 실패 확률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POS에서 합의를 보는데 실패 확률? 아니면 POS를 도입을 못하는 확률?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뭐 다 포함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근데 실패 확률 잘 모르겠습니다. 실패 확률은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악의 케이스는 그냥 텐더민트 컨센서스 그냥 합의 알고리즘 따오면 되잖아. 최악의 경우. 그럴 수도 있죠. 네. 서성준님께서 헬스케어 관련 블록체인 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느껴졌는데요. 헬스케어 관련 코인 중에서는 ICO를 한 게 페이션토리라고 아까 페이션토리라고 그 보내주셨는데 페이션토리가 제일 유명한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또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이제 백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는 못 시켜드리는데, 일단은 헬스케어 부분에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왜냐면 각각의 병원들이 자기네들 거에 데이터베이스만 꼭꼭 숨기고 공유를 안 해요. 그 다음 공유를 해도 보안 문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쉐어링이 거의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제 구원투수가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아마 언젠가 정말 큰 시장인데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죠. 규제에서 네. 정부에서 지금 시스템적인 전반적인 규제를 어떻게 풀어줄까 하는 문제가 있어서 좀 아무래도 어떤 AI를 하든 블록체인을 하든 헬스케어 분야는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규제 뚫는 게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마 페이스가 다른 분야보다 훨씬 골렘 이런 것보다 훨씬 느릴 겁니다. 여기 이거 좀 나중에 팩텀 설명도 해주시나요 하셨는데 리플보다 나는 팩텀이지. 그러니까 기존 기업들하고 타협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물론 은행하고 타협을 하는 리플보다는 나는 그냥 기존 산업들과 타협을 하는 팩텀이.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예. 가트님께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투명한 카지노 및 스포츠 베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좋죠. 솔직히 너무 좋은 애플리케이션이고요. 근데 도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분산화돼 있어서 어떻게 할 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엣지레스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엣지레스 도박 그거. 근데 어쨌든 도박 시장이라든지 뭐 예측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사행성 이런 게 좀 문제인데 막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 아까 보고서 보셨잖아요. 보고서에 의하면 그게 사실 가장 예측 시장이 이더리움에 가장 좋은 일단 유즈 케이스로 떴다. 이더리움 적용 케이스에서 가장 좋은 예다라고 나왔죠. 남녀 회비는 똑같이 3만 원입니다. 네, 다를 이유는 없죠.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네, 무슨 클럽도 아니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감히. 네. 비트코인 지갑을 꼭 하드웨어로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하드웨어로 만드는 게 가장 안전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김상훈님께서 이더리움 성능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더리움 성능 문제는 뭐 옛날부터 대두되고 되고 있었는데. 워낙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그게 안 드러났던 것 같고요. 스케일러빌리티라든지 POS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가스 리밋이라든지 그 컨트랙팅 언어라든지 솔직히 부족한 면이 너무 많은데 너무 이제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계속 커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고 싶어요. 근데 분명히 뭐 기술적인 제한상은 제한상이니까요. 이거는 근데 저희가 아직은 저희도 정확하게 파고들질 않아가지고 좀 더 나중에 좀 더 잘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능통치약은 아니에요. 확실한 건. 네. 만병통치약? 뭐가 만병통치약? 이더리움. 아 이더리움 만병통치약이 아니죠. 특정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금으로 쓰지 말라고 해도 현금으로 쓰고 있는 시점에서 장소는 음식점 아니에요. 그냥 스튜디오예요. 스튜디오. JH리님, ICO 관련된 그걸 얻으려면은 저희 시윤이 형이 만든 ICO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꼭 22가지 사이트인가? 그게 있습니다. 저희 동영상 리스트에 보시면 그쪽에 들어가시면 좀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탑5 채널에 대해서 탑5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도 이제 그 탑5 코인 저가 거래 얘기에서 투자 얘기에서 다 말해서 제가 굳이 다시 말할 필요는 없네요. 벤코 프로토콜 네트워크 어떻게 생각하나요? 벤코 읽어봤어? 네. 백서 나온 건 봤는데 아직 읽어보지 못해가지고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현님, 비트코인 세그윗과 언리밋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그윗은 정말로 좋은 기술인데 앞으로 이제 기술 부채, 그러니까 현재는 잘 해놨는데 나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좀 문제가 있긴 한데 라이팅 네트워크라든지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블록 사이즈도 같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세그윗이랑 2메가바이트 둘 다 하는 거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와, 스타 A님 기다리세요. 요즘에 거래소를 걸치고 이렇게 송금하는 데서 다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기,
기팀 팀 유저님 이더 샤딩이 너무 복잡해요. 샤딩이 워낙 복잡해졌나요? 샤딩은 저희가 한번 좀 더 다룰 거예요 언젠가는. 네, 재밌는 네, 기술이기 네, 때문에 샤딩 너무 재밌어. 결국에는 확장성을 하기 위해서 모든 블록체인은 샤딩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원리는 이거예요. 다른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지금 네트워크가 이더리움 비트코인 다 작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글로벌 네트워크로 하게 되면 현재 이더리움 비트코인 같은 경우 각각의 노드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거래를 다 동일하게 검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글로벌한 네트워크로 가게 되면은 각각의 노드가 동일한 전체 그 글로벌 트랜잭션을 다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네트워크를 파티션을 해가지고 서로 나눠서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리즘적으로 구현할 건가 하는 문제들은 뭐 블록체인의 숙명이죠. 네, 숙명이죠. 모든 블록체인의 숙명이죠. 네,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뭐 어떤 걸 보셔더라도 자체 블록체인을 갖고 있는 그런 코인들은 네, 숙명입니다. 샤딩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저희가 이제 질문 읽어 내려가면서 답변을 안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비디오에서 했거나 아니면 기존에 저희 영상들을 보시면 충분히 답변을 얻으실 수 있다고 아니면 과거에 했던 답변을 했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답변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원님께서 블록체인이 이용한 신소재나 환경 테마로 한 코인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마초 코인이 있죠. 팟코인이 있는데 김덕원님 그 블록체인이 뭔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보입니다. 그냥 신소재랑 블록체인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뭐 한 분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모모 은행이 와서 우리나라 은행 저희 은행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블록체인화 해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분이 도대체 왜요? 왜? 그거는 블록체인의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신소재나 환경 테마로 해서 뭘 하고 싶으세요? 해결하고 싶으신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디알리님께서 말씀하셨던 POS에 대한 경과보고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더리움 요즘 디벨로퍼들 구글 행아웃에서 20명 정도 모여서 디벨로퍼 개발자들끼리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띄웁니다. 그거 보시면 가장 이더리움 경과보고를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 이더리움은 경과보고 굉장히 잘하는 편에 속합니다. 제일 잘하죠. 못하는 코인들이 너무 많아서 인터뷰 자주 하시면서 기업들을 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아직 기업을 충분히 보지 않아가지고 잘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네, 기업들을 보면서 충분히 뭘 느끼지 못했는데 네, 좀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개발자는 부족하다. 그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가가 부족하다. 좀 진지하게 블록체인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다. 리훈님 ICO 관련 사이트가 그러니까 저희 동영상 목록에 가면 그 좀 찾아보시면 있어요. ICO 지금 저희 나중에 지금 ICO 딱 그 있거든요. ICO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22가지?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테님, 네. 깃헙 커밋이 뜸해지는 거는 맞아요. 사기 코인 많아요. 일단 아이디어만 질러놓고 ICO 하면 다 돈 주잖아 어차피. 김병팔님 국내 비트코인 사용 가능 매점 몇 군데 있나요? 아,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ICO를 한 건 보스코인밖에 없고요. 여러 군데가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인터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 쪽에서는 농축산물의 그런 이제는 품질 같은 거라든지 이게 진짜 여기서 왔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에 아마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굳이 코인을 발행하는 블록체인일 필요는 없지.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겠죠. 뭐 된다면. 그 서성주님께서 스토이지엑스 SC 메이드세이프 질문하셨는데 전 스토이지는 제가 백서를 읽어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클라우드 컴퓨팅이 난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해를 전 잘 몰라서 스토리지 SC 메이드세이프는 꿈이 더 크죠.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ICO를 판단하는 저희가 프레임워크를 좀 짜고 싶어요. 어떤 걸 봐야 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가 시간이 항상 허락하는 한에서 하고 있는데 테조스 조계진님 요즘 핫한 것 중 하나가 테조스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테조스는 이제는 뭐 가버넌스 분야에서 좀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ICO에 들어갈 때 캡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정해놓은 캡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좀 망설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좀 단점인 것 같고 그리고
스스로 발전하는 화폐인데 스스로 발전을 위한 발전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뭘 위해 어떤 걸 위해 발전을 해갔냐도 좀 중요한 것 같고. 아 발전을 위한 발전하니까 네 리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탈중앙화를 위한 탈중앙화 그만하자. 그거랑 비슷하죠. 사람이 먼저 더 문코인 나왔나요, 가태님? 아 제가 만들고 싶었는데 문재인 코인. 거래소에서 완료라고 떴으면 계속 기다리세요. 이걸 뭐 경험을 안 해보셨으면 힘들어가네요. 국내 가능성이 보이는 코인? 국내 가능성이 보이는 코인이 아직 뭐 발표도 난 게 없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블록체인 성락이님, 블록체인으로 부동산 중개업이 사라질까요? 중개업이 사라질지는 모르겠고 그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부동산 중개업은 블록체인으로 그거를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부동산 제대로 된 매치메이킹 어플도 하나 없잖아. 직방. 특정 부동산에 한해서 모든 부동산을 데이터베이스를 한 군데 다 몰아놓고 난 뒤에 어플 딱 키우고 난 뒤에 거기서 일일이 다 내가 누구인지를 적어놓고 부동산 어떤 부동산이 나한테는 적합한지 이거를 매치메이킹 해주는 게 없는데 당장은 부동산 매치메이킹 어플만 잘 짜도 대박칠 거예요. 그거는 블록체인 필요 없어요 아직은. 부동산 중개업 중에서 다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소개시켜준 사람은 어차피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중개업 중에서 이런 페이퍼워크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문서 엄청 복잡하게 작성하고 이런 것들은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컴퓨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처럼. 네. 네. 이상룡님이 이더리움 POS나 ENS를 통해 일트가 묶이게 아니 이더는 본래 POS나 ENS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EBM 구현하기 위해서 부분을 그냥 만드는 건데 가치 상승의 요인은 전 그냥 어제 그냥 블라드 잠피어 인터뷰 들은 거 말씀드릴게요. 이더리움의 현재 가장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은 ERC20 토큰 보관하는 멀티시그 지갑이다. 끝. 그건 이더리움 개발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게 지금 이더리움의 가장 유용한 사용 가치예요. 마티님께서 포스가 성정적이면 비트코인도 포스로 갈까요? 저는 그런 확률이 거의 한 0.1% 0.1% 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성공적인 proof of stake는 그러니까 private proof of stake는 있죠. public한 것도 있고 텐더민트 최근에 살펴봤는데 그것도 POS 좋은 것 같아요. 봉균기님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투자를 받는 투자회사가 없죠? 왜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어떤 단체가 아니라 그냥 커뮤니티이기 때문에요. 비트코인에 투자를 받는다고 하면 무조건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투자를 받아요? 회사가 아니라 그냥 에이. 프로토콜인데 네트워크가 어떻게... 나 인터넷에서 투자 받았어 이겁니다. 나 인터넷이 나한테 투자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정영웅님, 스마트 컨트랙트 이더리움 주소와 그냥 이더리움 주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거 땡그레 그냥 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딱 봐도 이거는 거기서 답변을 해줄 것 같아요. 저 안 써봐가지고 네,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저희 지갑 주소 같은 경우는 그냥 지갑 넣고 빼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가스가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갑들은 다 그냥 이더리움 주소죠. 나그네님, 할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고 특히 명확히 와닿는 것이 별로 없어요. 공부가 부족한 건가 싶네요. 형, 우리도 명확히 잘 안 와닿지 않나?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좋아하는 게 모두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솔직하게 나 투자 좋아해. 나 만약 여기 계시는 분이 근데 뭐를 하든지 좀 진지하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는 거는 투자 좋아요. 투자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valuation 여러 가지 가치 평가 코인 가치 평가 확실히 하시고 차트 리딩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차트 리딩 잘해서 대박 치세요. 근데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네 이거 막 진지하게 공부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하면서 재밌어야 되는데 재밌는 거 하세요. 재밌는 거. JLW님 퀀텀에 대해서 아시는 거 퀀텀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희가 아직 잘 몰라가지고 핫하다는 거밖에 모르는 중국 이더리움 뭐 스마트 컨트랙이고 거기는 거버넌스가 좀 특이하죠. 특이한 거버넌스 시스템. 민수킴님, 저도 의료계에 있는데 의료 기록 관련된 블록체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100% 동의합니다.
그 김민수님 팩텀 종이 지갑은 팩토이드 페이퍼 밀이라는 게 있어요. 팩토이드 페이퍼. 그 제가 말씀드리기가 팩텀 페이지 가서 그냥 읽어보세요. 그 읽어보면 나와요. 영어로 돼 있죠. 아니 그래도 그냥 팩텀 페이퍼 월렛 치면 나와 구글에서. 제가 쳐드릴게요. 팩토이드 페이퍼 밀. 이거를 치시면 이게 팩텀 종이 지갑입니다. 그다음에 아직 저희 정누렁님 의료 정보 시스템이 상당히 보수적인 게 현실인데 페이션토리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인지 대략적이라도 아시나요?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근데 전문가를 제가 뭐, 어제 들어가지고 이거를 네. 예, 좀 더 그 백서를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상훈님께서 8월 1일 만약에 포킹이 일어나면 스플릿된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지금은 320만원 정도인데 각각 1원부터 재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경제학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포킹이든지 어떤 포크든지 이거를 이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두 개가 되는 거죠. 비트코인 A랑 B가 있는데 A를 살려는 사람들, 어차피 공급은 똑같으니까 수요를 사야 더 많은 쪽이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하드포크 되면 그렇게 됩니다. 비트코인 김병팔님이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금융의 혁신? 아 이게 안드레아스 건가? 그래서 예, 제가 엄청 좋아하는 책이라서 맞나? 예, 오케이.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가 쓰신 책인데 좋습니다.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 옹. 위에 답변하는. 백서를 읽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간단한 팁이라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네, 간단한 팁은요 열심히 하세요 이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죠. 백서 있다가 뭐 이해 안 되면 찾아보고 백서 있다가 이게 그냥 백서만 읽어서는 딱딱하니까 이 사람 관련 인터뷰 다 읽어보고 다 찾아보고 다 들어보고 영상 싸그리 다 보고 세미나에서 말했던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백서 이게 하나하나 읽으면서 내공이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많은 거를 이해하게 되는. 근데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희도 너무 몰라서 백서는 저희도 나중에 조금씩 저희도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이걸 만약에 기회가 오프라인에서 같이 읽을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정누런님, 민수님 의료계에 종사하신 듯 반갑네요. 네, 많이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하나 또 계획하고 있는 게 각 분야별로 전문가분들을 모시는 게 목표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부 분야 쪽에 형 같은 경우 예술 분야라든지 그래서 나중에는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모시고 저희가 같이 뭐 어떤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봐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션도 좀 장기적인 계획이에요.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공부 많이 해주시고 생각 많이 해주시면 또 혹시 알아요? 그러다가 또 사업하실지 만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재밌게 보시면 저희가 좀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네 주현님, 현주님 아이콘 ICO 아이콘 아이코노미나 멜론포트의 디지털 자산 관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되겠죠. 그건 나라 법에 따라서 달라요. 아니 세금 무조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닌가? 아니 그게 나라에 따라 달라요.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낼 것 같은데요, 아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또 다르고 지금 네 다 달라요 나라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건 세금을 얼마나 그러니까 세금은 내는 쪽으로 갈 텐데 그러면 세금을 얼마나 내는가? 세금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jurisdiction 그러니까 어디다 낼 건지 또 문제가 있죠. 뭐 한국에다 낼 건지 미국에다 낼 건지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 나중에 예, 김현미 씨도 의료계에 관심 가지신 분이 많네요. 나중에 한번 또 저희가 설문지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 의료계는 진짜 짱짱. 네. 이더리움이 POS로 가면 GPU 해시파워가 POW 코인으로 이동할 텐데 그럼 이더리움 클래식도 채굴자들이 펌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투기적인 건가요? 근데 뭐 누가 최근에 들은 거 이더리움 클래식도 Proof of Stake 모르겠어요. 얘기가 한데? 나왔다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 말 안 들은 걸로 해주시고요. GPU 그냥 갖다 파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채굴에 목숨 걸면 안 되죠. 신키생키 비트코인으로 참고하려면 그냥 보내야 돼요 제가. 혹시나 그렉 첸 님이 번외로 벅서 독해 강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서가 너무. 그 저희가 백서 읽기를 다음 주에 제가 이더리움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예, 제가 일단은 방송을 통해서 하는데 좀 더 백서를 좀 자주 정기적으로 읽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안팎에서 많아서요. 저희는 항상 공짜로 공개합니다. 저희 그게 백서 번역해서 파는 건 아니고 네. 항상 다 공짜로 다
그거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네. 번역팀을 좀 꾸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체적으로 꾸리려고 하고 있긴 한데, 네. 그래서 백서를 번역하는 게 좀 가장 큰 크겠죠. 네,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도 이더처럼 분리가 되겠습니까? 소프트포크, 하드포크 특징에 따라서? 모릅니다. 분리 저는 언젠간 될 거라고 봐요. 언젠간 될 것 같아요. 그냥 느낌입니다, 이건. 느낌적인 느낌. 카엘 하님, 그냥 이더리움 가스 쳐보세요. 이더리움 가스 치면 그거에 관련된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가스 관계, 가스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저가 다음 주에 아마 가스에 대해서 좀 할 것 같아요. 가스. 네, 가스랑 뭐 어떤 관계, 스마트 컨트랙트, 기본 스마트 컨트랙트 개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그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죠, 솔직히. 그래서 시청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내가 어려운 쉬운 거 하면은 안 되잖아요. 시시하지.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저한테 어렵고 불편한 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는 게 힘드신 건 이해를 하는데요. 오히려 다른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요, 이게 어려우면 내가 이걸 하면 내가 그만큼 내가 남들이 못하는 걸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또 더 하고 싶은 욕심이 또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대로 말하면 누가 내가 쉬운 것만 어떻게 평생 그거 하고 살겠습니까? 그거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네, 마틴님, 그래서 저희가, 네, 제가 다음에 할 거는요, 백서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 밑줄 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 같이 드릴 겁니다. 네. 영어랑 전문 영어 둘 다가 좀 약간 그건 것 같아요. 벽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엄청, 이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생태계가 이더리움 이런 걸 엄청 섹시하게 생각하고 비트코인을 좀 옛날 할아버지 이런 느낌으로 많이 봐요. 근데 기술적인 거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제일 선행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도 보시기 전에 막 멜론포트 보고 이더리움 보고 막 이러시니까 진짜 힘든 건데요. 네. 정말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러스라든지 진짜 기본부터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을 좀 탄탄하게 해시면 좀 더, 솔직히 저희는 몇 년 걸렸어요. 저희 몇 년 걸렸어요. 이제 난 이제 너는 몇 년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엄청 뭐 그렇게 보는데, 그게 기본기가 있으면 다 비트코인의 어떤 부분들을 살짝 바꾸거나 많이 바꾼 것도 분명히 있지만요. 예를 들면 스텔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시스템이. 리플도 그렇고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엄청 그 기본 골격이 좀 많이 비슷해서, 네, 그래서 그것들 좀 쉬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이번 주에 하루, 이번 주 이제 주가 있으면 제가 뭐 백서를 공부하는 날이 며칠 있고, 뭐 이 중에서 뭐 새로운 프로젝트 공부하는 날이 있고 이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하루, 최소한 하루는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 못했던 거 다시 돌아가서 다 복습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 이유는, 네, 어떻게 하지, 복습은 이 친구가 저보다 시간이 길었고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저보다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는 저보다 훨씬 이해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그냥 기본 개념이 잘 잡혀 있으니까 나중에 좀 더 복잡한 개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좀 제가 딸린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트코인 돌아와서 복습을 하는 거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컨센서스 캐스퍼를 놓고 공부를 하는데, 캐스퍼를 놓고 공부해도 갑자기 막 경제학 얘기를 하면 경제학 들어와서 경제학 공부해야 되고, 네, 힘들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거 차차 이거 쌓아 올라가는 거지. 이거 지금 나 1년이 아니라 1개월에서 부자 되고 빠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10년, 20년 해가지고, 네, 한 획에 긋겠다고 하는. 네, 맞아요. 약간 5년 뒤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간 좀 많죠. 따뜻한 마음님, 저희 그 페이스북에 가시면 리딩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다 올려놓긴 하는데, 네, 최대한 저희가 좀 쉽게 많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많이 워낙 개념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네, 좀 약간 참을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백서를 저희가 번역을 해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러니까 이더리움 읽어주는 거죠. 이더리움 그거 할 때 이렇게 하자. 그냥 이 목요일날 방송 말고 목요일날 좀 하니까 다른 날 정해서 그냥 우리들이 앉아가지고 이더리움 한 줄 한 줄씩 읽으면서 그냥 얘기하자. 그래. 너가 얘기하면 아 이런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김현민님, R3 같은 경우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라서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장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수료를 절감하자, 비용을 절감하자라는 거고요. 정확히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히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투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퍼블릭 같이 오픈소스, 오픈소스인지는 모르겠지만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자료도 적고요. 저희가 또 퍼블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한번 나중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한 번에 모아서 한번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은행 단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R3는. 네. 차트가 네 JH리님. 차트가 안정적인 사이트는 사람들이 없는 거래소입니다. 차트가 안정적이죠. 뜨질 않아요. 매매 시스템이 근데 그 저도 거래소들의 알고리즘이 다 있는데 그 알고리즘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알고리즘이 안 좋으면 자기가 이 가격에 사는데 막 이상한 가격으로 되고 딜레이가 생기고, 그래서 아마 그 알고리즘이랑요 그 다음에 뒤에 서버단에서 얼마큼 또 이제는 확실하게 빨리빨리 처리해 주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주식을 업으로 하면 진짜 답답하시겠다. 진짜 답답하겠다. 거래소들 맨날 다운되고. 근데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비처지 기회가 있는 거기도 하니까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아니 빡빡빡빡 됐으면 이미 그 프라이스 갭이 없었겠죠. 굿 포인트. 한국 외환은행도 R3 한다고 들었는데 한국에서도 몇 개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R3에 우리나라 은행들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외환은행 주식이 오르는 건 아니죠. 그냥 들어가서 시스템 확인하고 있다는 거.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요, 그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댓글 또는 페북 메시지,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투자 상담, 전망, 가격에 대한 그런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무슨 코인이 좋나요? 이런 거는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질문들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고요. 오프라인 모임 계획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와주세요. 그리고 네. 주변 친구들도 데리고 와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저희의 꿈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백서를 읽고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희 나라에서 이제는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게 저의 꿈입니다. 아 진짜예요. 예, 진짜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저는 이더리움 백서를 읽으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고요. 스마트 컨트랙 기본 개념이라든지 백서 개념들을, 그 다음에 시윤이 형은 리플 3부를 통해서 좀 더 이제는 네, 더 리플을 공부하겠습니다. 스포츠 산업 같은 경우는 아마 예측 시장이 가장 크겠죠. 따뜻한 마음이. 네. 실제 금이랑 연동시키는 블록체인도 있나요? 있습니다. 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물자산 있죠. 부동산, 네. 은, 금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채권, 뭐 비셜도 비슷한 거고요. 그런 것들을 다 블록체인의 토큰아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토큰화 시켜버리면은 효율적인 가치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있는 힐튼 호텔의 100만 주 중에서 뭐 50만 주를 살 수도 있는 거고요. 한국에서 제가 피카소 그림의 100분의 1 정도로 또 구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 마이 이더 원래 종이지갑 비밀번호 이거 찾아보세요. 다 제가 다 올렸으니까. 저희 동영상이 꽤 많거든요. 다. 네, 자막님 코인 보유 비율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은 6월 17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네, 그게 서울이고 그 다음 주는 부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 마지막으로 인사해야 되나? 네.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를. 아, 저희 잠시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진짜예요. 예. 네. 대한민국 블록체인의 가치에 가치를 더해주는 더 블록체인어 시은, 영훈, 사토시. 사토시. 네. 오늘 네. 심플하고 쉽게 재밌게 하는 블록 14였습니다. 스텔라 리플 수하고 또 이것저것 다뤘는데요. 네, 재밌으셨으면 하고 네, 좋아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아니면 공유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저희 프로젝트나 아니면 뭐 콜라보 협업 그런 거 관심 있으니까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연락해 주시고요. 만약 블록체인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모습도 무엇을 하시는지도 알리면 좋죠. 네. 아트코인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몰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밤 되시고요. 네. 비디오 제가 이번 주에도 또 방송을 아마도 할 거예요. 이거 목요일 날 전에. 그래서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